자, 이번 시간은 업무 자동화의 첫 번째, 문서 프로그램 다루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문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정말 유일무이하게, 우리가 10년 전에도 시험을 보면서 공부를 했던 애들이고요. 여기선 특히 엑셀을 볼 건데, 앞으로도 이 엑셀은 무궁무진하게 쓰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VB 스크립트라든지 뭐 이런 걸로 충분히 많이 자동화되긴 했는데요. 얘네는 어떻게 보면은 딱 거기에만 한정돼 있잖아요. 그 자기의 영역에만. 근데 우린 이걸 좀 뚫고 뭐 다른 프로세스에도 붙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작업, 네트워크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수 있도록 할수 있는 이 파이썬. 더좀더 우리가 좀더 쉽게 파이썬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을 통해서 이 엑셀을 더 쉽게 다루고, 사실 쉽진 않아요. 이게 쉽진 않지만, 자동화할 수 있다는 걸 포인트를 좀 주시면은, 한 2시간 고생해두면, 앞으로 한 40시간의 일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이 문서 프로그램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 첫 시간으로 엑셀 파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저희가 파이썬에서 이 엑셀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를 좀 보게 될 겁니다. 파이썬에는 판다스라는 아주 좋은 라이브러리가 하나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 쪽에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 저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판다스에는 IO 툴즈라는 것을 제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IO 도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format type 있죠? CSV, 나뭐 JSON, HTML, local clipboard, MS Excel, HDF5, feeder format, 뭐 MS JPEG, STATA, SAS, 이것도 통계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Python pickle format, SQL, Google, BigQuery, 뭐 이런 것들을 판다스로 올릴 수 있는, 파이썬 형태로 읽어드릴 수 있는 뭔가 그런 대단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기능을 사용해서 엑셀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은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자, 리드 엑셀 메서드는 XLRD라는 파이썬 모듈을 사용해서 엑셀의 2003및 엑셀 2007 플러스 엑셀 파일을 읽어드린다. 저희가 이미 아나콘다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별도의 판다스는 라이브러리 설치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단순히 import pandas as pd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import는 여러분 다 아시겠고요. as pd가 뭐냐면 이 판다스라는 영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글자로 이루어진 건데 이 여섯 글자를 쓰면은 너무 기니까 이거를 마치 PD인 것처럼 쓰겠다. 두 글자로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PD로 읽어드렸기 때문에 PD를 그냥 쓰면 판다스를 불러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PD read excel 해가지고 a.excel을 이렇게 불러드릴 수가 있고요. 엑셀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엑셀에 밑에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시트에 대한 이름까지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파일을 정확하게 읽어옵니다. 네, 그리고 파일을 저장할 때, 이건 이제 읽을 때죠. 그리고 저장할 때는 to Excel, Excel로 뽑아줘라 라고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CSV인데요. CSV는 같이 해볼게요. 일단 설명을 먼저 하고, 자, 다시 CSV 텍스트 파일. CSV는 이제 컬럼으로 이제 컴마로 세퍼레이트된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컴마로 구분된 어떤 셀처럼 생긴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쪽 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텍스트 파일. 그래서 어쨌든 두개다 텍스트 파일입니다. 텍스트 파일. 두개다 텍스트 파일인데 이런 텍스트 파일도 이런 형태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read CSV나 read table 같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all, comma, comma 있죠? 컴마로 구분이 되어 있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라인을 구분할 때는 엔터를 구분을 해요. 네. 역 슬래시 n이 엔터죠. 그래서 역 슬래시 n을 통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읽어드려서 이런 형태로 불러올 수가 있고요. 얘도 저장을 할 때, to CSV 형태로 저장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드린 실습 파일에 보시면요. 2번에 문서 프로그램 다루기 있습니다. 네, 문서 프로그램 다루기로 넘어와 주시고요. 엑셀 파일즈라고 있죠. 엑셀 파일즈로 들어가 주세요. 네, 이게 아이파이썬 노트북이 존재를 합니다. 네, 제가 여기다가 이제 어떤 내용을 좀 적어놨는데, 여러분 뭐안 읽어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엑셀 파일, 리드 엑셀 메서드는 XLRD 뭐 지금 이미 책에 PT에 같이 담겨져 있던 내용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커널 쪽에 가서 보시면은 클리어 아웃풋이라고 있어요. 지금 아웃풋이 다 있는데 우리가 실행하는 맛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클리어 아웃풋을 한번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이거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 가능하면 새로 만드셔서 제가 여기 코드만 있죠. 코드만 여러분들 한번 재작성을 하셔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백문이 불여일타라고 쳐봐야 늘죠. 예, 제가 지금 친 거를 보여드리는데, 저는 안 치지만 여러분들은 꼭 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치시고,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꼭 치시길 바랍니다. 예, 친 것과 안친 거는 달라요. 제가 이제 리버싱 엔지니어링을 공부할 때, 리버싱 핵심 원리라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필사한 적이 있어요. 예, 컴퓨터로 필사. 그림도 필사, 그림도 유사하게 해서.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리버싱에 입문을 할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이걸 쳐주세요. 내용을 한번 쳐보시고, Shift Enter를 누르시면은 이 a.xl이라는 파일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a.xl이 여기 있어요. 자, 엑셀 파일이 있는데 a.xl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자,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관리 코드, 개인 평점, 팀장 평점 뭐 이런 건데, 뭐 내용이 중요하기보다는 이런 엑셀 파일이구나라는 사실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엑셀 파일에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Shift Enter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내용을 잘 불러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엑셀이랑 같은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bf.toExcel, 이거는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현재는 a.xl이 없지만, b.xl이 없죠. b.xl이 없지만 실행을 하는 시점에 b.xl이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만들어진 거죠, 새로. 자, 얘도 아마 열어보면은 같은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불러와 본 거고요. 그 다음은 한번 이번에 텍스트 파일 한번 가볼게요. 텍스트 파일, CSV and 텍스트 파일. 자, 클릭을 해서 열어보면은 뭐가 또 내용이 뭔가 많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커널에 들어가셔서 클리어 아웃풋을 해줍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면 요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지금 요 데이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게 사실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print data 하면은 이게 사실은 요런 데이터인데, 이 컴마와 엔터로 이루어진 데이터인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테이블 형태로. 이걸 또 test.csv 형태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폴더로 쫓아가 보면은 이렇게 test.csv라는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편집을 해서 들어가 보면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읽어드릴 때는 이런 형태로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는 컬럼을 선택적으로 읽어드린 거죠. 그래서
콜 1, 2, 3번 중에 1번과 3번만 읽어드린 겁니다. 뭐 이거 이제 한번 밑에 읽어보셔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실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어떤 CSV 파일 형태로 뭐 웹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이썬으로 올리는 작업들, 또는 우리가 엑셀을 많이 작성하잖아요. 뭐 어떤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할때 엑셀 파일을 많이 제공해 주기도 하고, 또 엑셀에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또 처리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이 엑셀에 있는 경우도 많고, 보고서에 엑셀에 첨부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엑셀을 우리가 좀 불러오는, 좀 다루는 작업, CSV 텍스트 파일을 다루는 작업들을 좀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꼭 해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